미나상 고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여법서 관광일본어 진행을 맡게 된 이미리입니다. 관광일본어 시간에는요, 현지에서 상황별로 자주 쓰이는 단어와 문장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말하기 연습을 통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배워볼 것입니다. 나아가 수업 마지막 코너에서는요, 일본 문화와 여행 정보 꿀팁까지 준비해두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현지인들과 두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저 미리 센세가 돕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알아두면 좋은 일본어 기초 표현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それでは 今日の 授業 始めます. 一緒に 頑張りましょう.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少々お待ちください。かしこまりました。もう一度言ってください。 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쓰는 말인데요. 처음 만난 상대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도저 요러시코 네가이시마스. 도저 요러시코 네가이시마스. 자, 도저는요, 부디 아무쪼록이라는 말로 정중하게 부탁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 요러시코 네가이시마스. 요러시코 네가이시마스. 가 바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도저 요러시코 네가이시마스. 도저 요러시코 네가이시마스. 자,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자면요,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요,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야말로 부디 잘 부탁드려요. 고치라코서 도저 요러시코 네가이시마스. 고치라코서 도저 요러시코 네가이시마스. 거치라코서, 저야말로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같이 말하는 연습 해보겠습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너저 요러시코 네가이시마스. 너저 요러시코 네가이시마스. 저야말로 부디 잘 부탁드려요. 거치라코서 너저 요러시코 네가이시마스. 거치라코서 너저 요러시코 네가이시마스.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 표현은요, 다양한 상황에서 손님에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할 때 사용하는 말이 되겠죠.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본어로는요,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라고 말합니다. 자, 쇼쇼는요, 잠시 잠깐이라는 말이고요, 기다려주세요. 오마치 구다사이. 오마치 구다사이 라고 합니다. 자, 고객을 응대하거나 뭐 비즈니스 등 격식을 차려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장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했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는요, 가시꼬마리마시타. 가시꼬마리마시타 라고 말합니다. 자, 가시꼬마루라는 것은요, 삼가 명령을 받들다 라는 겸양 표현으로요, 이 역시도 고객을 응대할 때 정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같이 문장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꼬마리마시타. 가시꼬마리마시타. 자, 오늘의 네 번째 표현입니다. 대화 도중에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라고 말해야겠죠. 자, 그때는요, 뭐이지도 이때 구다사이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뭐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의 더 라는 뜻입니다.
一度는 한 번. 그래서 もう一度가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이 됩니다. 言ってください가 말해주세요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요.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일본에서는요. 앞에 すみません,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자, 그러면 더 자연스럽고 정중하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자, 문장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もう一度言ってください. もう一度言ってくださ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すみません。もう一度言ってください. すみません。もう一度言ってください. 자, 오늘 학습한 문장 네 가지 빈칸 채워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그렇죠. 도저 요로시코 네가이시마스. 도저 요로시코 네가이시마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본어로는요. 좋습니다. 쇼쇼 오마치구다사이. 쇼쇼 오마치구다사이. 자, 세 번째 표현. 알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그렇죠. 가시코마리마시타. 가시코마리마시타.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좋습니다. 모이치도 이때구다사이. 뭐이지도 이때 구다사이 라고 하시면 되겠죠. 요구 되기마시다. 자, 오늘의 마지막 코너는 미리 센 새 꿀팁, 알아두면 좋은 일본 문화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미리 센 새 꿀팁은요, 바로 날씨 말하기입니다. 일본은 사계절이 명확한 섬나라라서 기후를 화제로 다루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요. 또 옛날부터 재해도 많았기 때문에 날씨는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이기도 해서 그렇답니다. 또 상대의 영역에 쉽게 들어가지 않는 문화가 있는 일본에서는요. 사적인 질문을 피하기 위해 날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일본어로는요. 今日はいい天気ですね. 今日はいい天気ですね.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겨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이라는 말이고요. 天気가 날씨가 돼서 이 天気가 말하면 좋은 날씨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라고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럴 때는요. 겨와 아메데스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메는요, 비를 의미해서 겨와 아메데스네. 오늘은 비입니다. 비가 내립니다가 되겠죠. 자, 이렇듯 일본인과 대화할 기회가 온다면요, 이 날씨 이야기로 아이스 브레이킹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상 오늘의 미리 센세의 꿀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일본어 기초 표현 네 가지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아주 유용하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복 연습하시면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공항 수속 시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마타 아시타.